네, 승리는 한체대 라밤바 팀이었습니다. 네, 극적인 동점골로 팀의 승리를 이끈 신정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대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. 네, 승리 그 이상이 좀 짜릿한 승리 같은데 경기에 대한 후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솔직히 오늘 생각보다 경기가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후반 때까지 계속 기회를 놓치고 그랬는데 마지막 끝까지 경기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또 어떻게 골이 들어가고 그 텐션으로 계속 경기 끝까지 열심히 하니까 역전하게 되어서 되게 기쁩니다. 사실 경기 후반까지 좀 패색이 짙었습니다. 굉장히. 네. 오늘 골도 기록하셨는데 골에 대한 소감도 부탁드립니다. 이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뭔가 그 저희 팀 공격수가 헤딩할 거를 미리 예상한 다음에 제가 옆으로 빠져서 공을 차는데 진짜 생각한 대로 공이 와서 자신 있게 왼발로 차니까 골키퍼도 당황해서 들어왔습니다. 네,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라밤바 팀명의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?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라밤바요? 그 상하이 술집 이름에서 술집 이름. 네, 따온 도원 결의할 경 네. 이제 술을 마시다가 네. 아, 술을 마시다가 네. 팀이 그 술 마신 술집 이름이 라밤바라는 술집입니다. 네, 굉장히 멋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오늘 라밤바 많이 날려서 미안하고 내일 경기 축구로 이기자. 화이팅. 네. 이상으로 오늘의 MOM 신정민 선수 만나봤습니다.